우선은 제가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갤러리에서 처음 전시하고 또 제 인생에 또 가장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또 전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는 하긴 했습니다만 좀 부족함이 있어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전시가 40회 전시가 됩니다. 9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해오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추상 작업도 또 판화 작업도 있었고, 작품에 대한 변화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걸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은 약간 사실적이고 몽환적인 어떤 풍경들이라든가 꽃들, 석류라든가 이런 대상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 속에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빛나는, 제 작업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화양연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석류 작업이라든가 매화는 각별하게 이렇게 좀 인상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석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다산을 상징하고 굉장히 그 붉은 기운이 좋은 느낌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석류는 집을 가진 보석이다. 그런 것처럼 아마 석류 작품이 이제 그렇게 몇 점 가지고 왔지만은 석류 알알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영롱한 빛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관객들은 이제 신춤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 감동을 주려고 사실은 표현하는 데 노력을 좀 했습니다. 매화 같은 작업은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왔는데, 매화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좋은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굉장히 그 꿈틀거리고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들. 매화나무는 이파리보다 먼저 꽃이 핍니다. 꽃이 지고 나야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엄동설안에도 설중매가 이렇게 피게 되는 것이고, 그 작은 꽃에서 그 풍기는 은은한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어떤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그 제가 이번에 표현한 그 매화나무는 수령이 뭐 몇백 년 된 나무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표피에 이렇게 갈라진 것, 뭐 거북이 등처럼 거친 그 느낌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오면서 낀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어떤 인생사하고 비슷한 느낌도 들었고, 어떤 희노애락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좋을 때 보면은 좋을 것이고, 슬플 때 보면은 또 애잔한 느낌도 들 것이고, 꽃이라는 게 참 다양한 표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매화 작업을 지금 1년 넘게 이 전시 준비를 계속 해왔고요. 제가 이 매화를 했을 때는 꽃이 필 때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무 싹도 안 나 있을 때,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을 때부터 가가지고 계속 그 나무를 보고 또 자료를 만들고 드로잉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싹이 올라갈 때 또 가는 거고, 또 꽃이 어느 정도 피었을 때, 개화했을 때 가는 거고, 또 만발했을 때 이렇게 여러 차례 한 나무를 그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그 가슴으로 느껴진 것들, 물론 그림이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만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데는 가슴이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작업은 그렇습니다. 이제 드로잉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에어브러쉬를 써서 굉장히 사실적인 그 작업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이끼까지 최대한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비로소 싹부터 올라갑니다. 싹이 올라가고 꽃이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올리고, 이제 수백, 수천 송의 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은 제가 일부러 그런 작업을 하는 것들은 어떤 공간의 깊이라든가 관객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약간의 뭐 신비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질 것이고, 그 밑작업 위에 최대한 이렇게 설명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유화 이제 물감이 들어간다 그래서 붓으로 이제 일일이 또 하나씩 더 그리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나이프로 이제 찍어서 좀 투박한 느낌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 부분들은 나이프로 해서 두껍게 이렇게 채도도 올리고 질감도 도드라지게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뒤에서 작품을 감상했을 때는 약간 사진 같은 느낌도 들고 몽환적인 것들이 강하지만은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표면을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거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하면서 강남구만의 어떤 작업 스타일 이것을 제가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장시간 이제 부족함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양연화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제 전시하면서 지금이 가장 황금기가 아니고 또 그런 뭐 좋은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 전시된 작품의 한 80% 정도가 지금 매화 작업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화나무가 뭐 전국 뭐 다 있겠지만은 남도 매화가 가장 또 품격 있고 멋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묘하게도 저 위쪽에 가면은 매화나무가 이렇게 고풍스럽고 우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쭉쭉 뻗은 매화나무도 많고 근데 남도 매화는 정말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말씀드린 어떤 품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아래쪽 남도 쪽 순천 뭐 담양에도 좋은 매화나무도 많고 발교 쪽 이쪽 가다 보면은 들에 서 있는 것들 다듬어지지 않는 그 매화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작업을 애써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뭐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가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제가 어떤 특정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작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석류 작업을 많이 했을 때는 석류 작가 최근에 매화 작업을 많이 하니까 또 매화 이렇게 붙기는 하는데 따라다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뭔가 하나를 정해놓고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살면서 또 뭔가 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 아마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평생 이거 석류 뭐 야만 이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풍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어차피 이 관객들은 강남구 작품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또 찾아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작품은 제가 2016년에 했었던 이제 200호 작품인데 아마 이 작품이 매화 작업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 매화는 담양 독수정에 있는 매화인데 수령이 한 500년, 600년 정도 되는 굉장히 고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담양 지실마을에 있는 그 매화인데 그 이 나무는 참 생김새가 아무튼 독특합니다.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매라는 그런 것은 있고 이 나무는 굉장히 그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나무, 매화나무도 역시 굉장히 저한테 좀 인상적인. 이 작품은 밑에를 이렇게 약간 미완성처럼 뿌리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관객분들께 이건 그림이다라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번 시도했었던 작품입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충분히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 어쩔지 이제 관객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